안녕. 퇴근길이에요? 저 아직 운동 안 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운동 쉬면 안 돼. 오늘은 진짜 운동 갈 거고. 몸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목소리가 목 감기가 좀 오래 가네요. 제발 쉬라고? 딱 오늘까지만 쉬라고? 아, 뭔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아픈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그 면역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누워만 있고 뭔가 활동이 전혀 없어서, 아, 이거는 좀그 이렇게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좀 걷기도 하고, 이 뭔가 그 침대에 계속 있으면 뭔가 금방 나을 수 있는 게막 오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나태해질수록 계속 오래 아플 것 같은. 그래서 운동하러 가려고요. 저는 3일 동안 누워 있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뭔가 3일 내내 누워있으면, 아, 3일 버린 것 같은 기분. 내 3일 돌려줘, 이런 느낌? 난 3주 나갔어. 3주 나갔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3주 동안 아팠냐? 천국의 계단 금지? 오케이. 오늘은 안 할게요. 감기는 휴식이 최강. 운동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 그쵸. 운동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죠. 'Why I can never see your face.' 지금 제 얼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안에 제 귀여운 얼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다고? 아, 제가 지금 얼굴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In English, please.' 아이고, 이렇게 또 나의 영어를 바라는 해외 유니가 많구나. So I was just talking about my plan today, because I've been home since I got sick, so I haven't been moving a lot. So I thought that if I start moving, I might get better. So a lot of my fans' universe are saying that you should rest more. Please rest today too. Don't go to the gym. Don't go work out. But I'm planning to work out today because working out might let my condition get better. 듣기 평가 시작. 아, 얼굴도 쉬는 중이냐고요? 네, 얼굴도 쉬는 중이에요. 아, 그냥 사실
얼굴은 괜찮은데 그이 괜히 얼굴이 못나 보이는 거 있죠. 그 뭔가 찌뿌둥하고 아프니까 아픈 상태에서 얼굴 괜히 좀 별로일 것 같은. 집하고 유니버스 나 빼고 아무 말도 못 알아들었다고요. I'm new in Pentagon fan, so I don't know who are you and how you look. If you don't know how I look like, then you can just Google me. Then there are lots of pictures and videos. 중국어도 좀 해달라고요. 중국어라. 아, 중국어는 지금 영어만큼 또 바로 튀어나오지가 않는데.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所以, 我, 回国以后, 得到了那个, 그, 감기가 중국어로 뭐죠? 아, 알았는데. 아, 감마오, 맞아, 맞아. 워더 감마오로, 소위. 大概, 총, 星期 二, 星期 三, 星期 四, 到今天，我从床没有起来了，我一直休息了。我原来每天去运动，但是这个星期我回国以后，一次也没去过运动。我一直在床上休息了。와, 근데 막상 하니까 또 되네. 뭐 그렇게 고급 어휘는 아닌데 그래도 되네요. 님은 또 팅도 동마. 我中文说的怎么样？一定吃药啊。对对，我一定吃药。我已经吃了很多。听得懂，说得很好。听得很懂。中文很好，听得懂，哈哈哈。我爱你。特别棒。이번듣기평가는폭망이라고。아, 근데 뭐 그냥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제가 한국말로 했던 거, 이 앞전에 한국말로 했던 거 그냥 똑같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개국어로 다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안 궁금해 하셔도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일본어요? 일본어는 제가 진짜 잘 못하는데, 아, 일본어도 좀 잘하고 싶다. 한번 올해 목표로 일본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일본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치노카타 이런 거 알아요. 모시기 모시기 이치노카타 헤키레키 이센 이런 거. 그리고 뭐더라, 무슨, 아, 뭐 많이 알았는데. 그 탄지로가 쓰는 기술이 뭐더라? 탄지로가 쓰는 무슨, 아, 히노카미 카구라, 맞아. 히노카미 카구라 짱짱짱짱짱 진짜 멋있었는데. 일본 기술 이름은 많이 알아요. 무량공처가 뭐였죠? 일본어 기술 이름은 그래도 다 외웠었는데, 막 아마테라스, 라센간, 뭐 치도리, 뭐 히노카미 카구라. 그리고 한 다음에 미즈노 코큐, 이치노카타 이런 거. 요이키 텐카이. 보통 일본어도 기억하라고요? 알겠어요. 이쿠라 데스까? 얼마예요? How much is it? 도셔첸 이런 거죠. 멤버들 그 내일 우석이 그 보러 간대요. 멤버들 그런 거다 얘기해요? 아, 못 들었구나. 비밀이구나. 말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막다 멤버들도 얘기를 했나? 오케이, 나도 말안 해. 제 팬미팅이요? 제 팬미팅은 다음 달에 대충
티켓 오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유니버스한테 1월달에 얘기했으니까, 지난달에 얘기했으니까 뭐 준비 못할 일은 없잖아요, 그쵸? 이미 4월은 비워놨어요? 다행이다. 20일만 아니면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20일 아닙니다. 덕질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팬미팅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서치 많이 해볼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티켓 오픈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MD 기대한다고요? 제가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많이 신경 썼는데 제가 더 많이 신경 쓸게요. 아까부터 계속 보이는 댓글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유니가 된다면 누구의 팬이 될까요? 아, 전 당연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제일 멋있어. 질문 대답해 드렸는데 계속 질문하시네. 이 한국 분이 아니시구나. 웹툰이요? 아, 저는 근데 웹툰 볼 때 좀 남자 냄새가 많이 나는 웹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싸우고 액션씬 멋있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무협 웹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유니버스한테 추천을 해도 겪기 3반 보고 계시다고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유니버스한테 물어봐도 돼요? 대신에 진짜 진지하게 대답해 줘야 돼. 내가 진심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답해 줘야 돼. 그 이제 유니버스가 가끔씩 뭐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어떤 웹툰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답하기 전에 이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나는 뭐 특정 영화 혹은 특정 웹툰 그냥 그 작품 그 시나리오 혹은 그 그림체 그리고 그 내용 딱 그냥 그것만 좋아서 재밌어하고 뭐 추천하고 하는 건데 정말 간혹 가다가 나도 몰랐는데 뭐그 영화 감독한테 논란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그 특정 색깔이 짙은 분이시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 대답하기 전에 되게 고민을 그래서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유니버스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아, 감독 몰라서 상관없다. 그치. 나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정말 예전에 한 3년 됐을 거예요. 3, 4년 전쯤에 그때 이제 그 V앱일 때 위버스 아니고 V앱 라이브 할때 제가 무슨 만화를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이었나? 뭐 만화를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카톡으로 저한테 회사 직원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 추천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그 사람 뭐 어느 쪽 색깔이 좀 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몰랐는데 이거를 알아도 내가 이거를 그런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냥 그런 고민이 되게 생겼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아이돌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욕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그 영화가 뭐 어떤 색이 짙은데 어떻게 그런 영화가 재밌다고 할수 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아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흠칫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뭐 작가님은 논란이 있나 없나?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 오케이, 유니버스 마음은 잘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에 무언가를 추천할 때, 일단 제가 재밌게 본게 있으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알고 보니까 뭐 조그만한 이슈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몰랐다. 내가 근데 추천한 거는 그냥 재미적인 오락적인 요소에서만 추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몰랐다. 몰랐다로 가자. 몰랐으니까. 나는 그저 애니가 재밌었을 뿐이다. 내가 작가의 사상까지 알고 있었겠나? 아니면 추천해주기 전에 주의사항을 읊고 알려주자고요. 오케이.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 저는 해당 작가의 사상을 알지 못합니다. 2번. 그 사상과 저의 추천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좀그안 좋은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머릿속에 심는 영화나 그런 어떤 미디어들은 저 스스로도 좀잘안 보려고 하고, 뭐 아무리 그런 게 재밌었다고 한들 저도 유니버스한테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좀 되게 네거티브한 메시지들, 그러니까 좀 유치할지 몰라도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할 수 있고, 정의로운 엔딩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비극적인 결말도 가끔은 작품성이 뛰어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뭔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 있거나 되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저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별로 추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벌써 30분이나 했네. 저는 이제 또 휴식 겸 운동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천국의 계단 안 한다니까. 이제 자라고? 8시 반인데? 예,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칭 좀 하고 가볍게 그냥 좀 몸, 그냥, 아, 몸이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만 느끼고 올게요. 유니버스 안녕. 오늘도 들어와줘서 고마워. Thanks guys for coming in my voice only. And see you guys later. Thank you for coming. 바이바이.